이거는 100% 나야. 어, 자꾸 물어보지 마. 물어보면 더 속이 상하니까. 맞아요. 뭐가 맞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등결입니다.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적중 유형 검사, MBTI. 네이버 검색창에 MBTI 유형 검사라고 쳐주세요. 12분.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자신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 지저분한 편지함. 어, 못 참지.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죠. 엥? 유튜버 아무도 관심 안 줘도 되나요? 아니죠. 매우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어떤 일을 할 땐 주목받는 일에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 조금만 동의할게요. 아니야. 관심 좀 받아, 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다. 아니야, 공감 많이. 난 짐승이랑도 공감을 하니까. 정장을 요하는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안 가요. 안 가.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 아, 맞아요. 사장님, 저 적자 20억 났어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계속 하셔야죠. 20억을 채우시고 이상으로 벌어주셔야죠. 믿습니다. 끝인가요? 네. 다른 혼내는 거 없나요? 혼내면 나아져요? 20억이 혼내면 돌아오나요? 직원을 믿고 그런 프로젝트를 맡겼을 땐 결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만 하고 맡기진 않아요. 책임을 져야죠, 회사에서.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럼 많이 생각하지. 왜 태어났나? 언제 죽을 것인가?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별과제 조장이에요. 근데 탈주하는 닌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클럽에 놀러 다니고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아무도 나와 과제를 하지 않아? 네. 근데 발표는 내일이에요. 그럼 나 혼자 준비 다 할 것 같아. 이름을 뺀다 안 뺀다? 안 뺀다. 끝까지 끌고 간다? 팀이니까. 그러면 난 협력적인 자세네요. 씁쓸하다. 아무도 나랑 과제를 안 하고. 사실이 뒷받침되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견해는 존중되어야 돼요.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요?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온 시간 동안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존중을 해야지, 그 생각을. 그리고 나서 뭐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 생각은 존중해요. 그게 영향력이 나한테는 1도 없으니까.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벽이나 중앙이나 관계없어요. 난 센터야, 비동의. 구석에 있어도 여기가 센터야. 중심은 나야.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권력만 잡아. 그럼 폭군밖에 안 돼. 무서워서 그 사람을 따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결과를 볼게요.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이번 시간에는 M4J 파헤치기 짤을 한번 볼 건데요. 시작해 주시죠. 핵인싸 되고 싶어함. 사람들을 이끄는 것에 타고난 기질이 있고 좋아하기도 함. 사람을 되게 좋아. 되게 좋아함. 상대방도 본인을 신뢰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살아있음을 느낌. 단순한 멘탈 강함. 무리에 속해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마이웨이 기질이 약간 있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무리에 속해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마이웨이 기질도 있음.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는 성격. 남들 신경 쓰고 잘해주려 하는데 그만큼 상처도 받은. 마음이 약하고 남의 의견에 동화를 잘하는 편이다. 남의 감정도 이해는 하는데 아닌 건 아닌 것 같아. 말로 표현을 잘하고 생각이나 마음을 잘 연다. 그렇지. 좀 어렵게 생각되는 일도 되는 쪽으로 몰고 간다. 그렇지. 일의 결과보다 사람과 인과관계. 그럼 사람이 중요하지. 화가 나면 겉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묵묵히 많이 참죠. 아, 티를 안 내. 화를 안 내. 근데 얼굴이 화를 내고 있어. 그리고 울어. 너무 화가 나면 자꾸 물어보지 마. 물어보면 더 속이 상하니까. 아, 이게 M4J구나. 맞아요. 뭐가 맞다는 거야? 당신이 그들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다는 마음을 말로 전해. 나는 항상 내가 조금이라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신경을 써줬으니까. 눈치 빠른 편인데 호구 소리 듣고 사는 이유는 사람을 너무 잘 믿고 속아서가 아니라 속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 알면서 해주는 거지. M4J는 사람 안 좋아하는 걸 힘들어해서 그냥 속아주는 거죠. 좋아하니까 점수 빼 먹으려는 거 알지만 같이 조별과제 해주는 거죠.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네. 근데 이 점수가 좋은 점수일지 나쁜 점수일지는 모른다니까 얘들아. 수능을 강요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며. 이거는 100% 나야. 이해할 만하게 설명을 하고 5초 안에 내가 이해 못하면 난 안 할 거야. M4J가 할게 하면 진심으로 도망쳐요. 원래 즉답으로 좋은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M4J인데 이러면 무조건 피해요. 힌트 나간 놈. 내가 이렇구나. 이런 거 같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직접 다 먹어보고 다. 이건 맞아요. 이건 진짜 나야. 직접 먹어봐야 돼요. 그래. 그리고 내가 먹어서 좋으면 추천해. 강요하진 않아. 난 추천이야. 주변에 퍼주는 거 좋아. 그러니까요. 물욕이 있어야 사람이 욕심도 생기고 무언가 재산을 모으고.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쪽에 더 무게가 쏠려 있는 거야. 무리에 속해 있는 거 좋아. 근데 혼인형 혼밥 잘하고 고독을 즐거워. 이거 맞아요. 그 쓸쓸한 기분이 들 때
때 나에게 취해 약간 외롭고 고독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는 헛헛하고 그럴 때 좀 멋있어. ENFJ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야. 다 사랑이 다 포용할게. 나를 따라. 근데 야 빨리 가자 보여줄까. 야 가서 사료 먹을래. 저기 고양이 똥 냄새 맡으러 가자. 나는 근데 이렇게 보여주기 쉽긴 하다. 늠름하게 믿음직스럽게.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네. 아 재밌었어요. 나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ENFJ들 힘내십시오. 꿋꿋하게 ENFJ 화이팅.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떨리기는 하는데 좀 굳거나 얼긴 해요. 지금처럼.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예요? 체중 빼고. 강다니엘. 아~ 다니엘 강. 다니엘 강? 강다니엘.